네, 안녕하세요. 고귀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선 공감부장 권대현입니다. 오늘은 몬스터 길들이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도 22연타 합성을 좀 만들어서 간략하게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진짜 오래간만에 이제 몬길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몬스터 길들이기가 뭐 이제 특별한 업데이트가 또 한동안 없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개인적으로 뭐 이제 소설하고 뭐 이제 또 리니지M 영상, 그리고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다 보니까 좀 영상 찍는데 좀 소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 길에 오는 이제 가장 꽂힌 이제 합성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캐릭은 맞춰놓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보니까 이거 이제 주요 캐릭 나오는 거를 설정을 하고 하나 안 하고 하나 이제 큰 차이점을 못 느껴서 오늘은 그냥 빠르게 22연타 합성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성을 해보겠습니다. 3, 2, 1 합성. 누가 감히 내 활솜씨를 평가하려는 겁니까? 참 옛날에 신궁이 그래도 괜찮았었는데요. 6선 때는 보스 대전 캐릭으로는 좀 좋았었던 캐릭인데, 그 이후에는 계속 비운의 캐릭터긴 합니다. 활쟁이 얘기를 괜히 했군요. 이제 활쟁이 캐릭이 이제 계속해서 연속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불멸자 하나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야, 전에는 그렇게 나오라고 그래도 안 나왔던 또 클라리사가 이제 또 나오는군요. 자, 다음 캐릭은, 네. 진짜 말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활쟁이 얘기 한번 했다가, 계속 활쟁이가 나오네요. 클라리사 얘기하니까 또 클라리사가 나오고, 예. 아주 오늘 좀, 멘트 하나하나가 좀 무섭습니다. 네, 크로피안. 자, 이번에 캐릭은, 네, 지원이 나오는군요. 자, 오늘은 그냥 수호자 또는 불멸자 하나만 나와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니 나오네요. 이제 계속해서 활쟁이들이 나오는데, 이제 오늘의 교훈은, 진짜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로 내가 원했던 것은 오직 단 하나. 네, 다시 한번 새 마음으로 3, 2, 1 합성. 하나만 딱 건져도 성공인데, 진짜 안 나오는군요.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돼 가는군요. 예, 마지막 합성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합성이 다 끝났네요. 근데 이제 한번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보지는 않았는데, 그쵸? 이게 오늘의 합성 캐릭이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제가 22연타를 했는데, 좀 요런 것도 제가 실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한정합성 확률 캐릭이 이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는 했었는데, 지금 22연타 합성하는데 지금 이 캐릭이 한 번도 안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때, 괜히 수정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합성하시는 게 저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있는 캐릭이 단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성을 하실 때 조금 주의를 하시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요새 22연타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22번을 하는데 오늘의 합성 캐릭이 하나도 안 나왔다라는 건좀 문제가 있기는 하죠. 그래도 이제 어쨌든 즐거웠던 합성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보시고 참고하셔서 합성을 하시면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